욕심이 많긴 많은데, 내가 좀 엄마가 이런 게 있다. 어느 정도 내가 성에 차면, 딱 갑자기 이게 딱 기분이 다운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치고 올라가야 엄마가 성공까지 가는데, 내가 어느 정도, 요 정도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된다.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 딱 가면, 더 사람들이 이걸 치고 올라가야 성공까지 갈수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 여기서 딱 멈춰버리고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순간에 있어. 근데 욕심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건 있고, 주변 인들의 라이벌 구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내 몸은 그 전과 똑같아. 왜? 여기에서 더 분발을 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뭔가를 으쌰으쌰 해서 가야지만 하나라도 더 땡길 텐데, 너무 그냥 딱 안정권에 든 거에 있어서 딱 만족을 해버려. 좀 그런 건 있어. 그쵸? 너무 큰 그러니까 욕심을, 마음의 욕심은 있어. 근데 욕심을 많이 안 부리고, 내그 손만 차면, 내그 선에서만. 맞아. 그렇게 하잖아, 엄마? 이것도 반짝이라 그래. 제가 느낌에는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반짝 순간이다. 이게 아무리 안정화가 되고 뭐 하시더라도 이것도 반짝이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엄마가 올해, 내년에 땡기지 못하시면 이것 또한 엄마가 흐지부지, 끝은 흐지부지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면 좀 어떨까요? 아, 이 장소에서 어느 쪽으로 하시게? 아니, 그 자체의 장소에서. 그니까 다른 어떤 뭔게 저한테 맞는, 사업을 그 상가 자체에서 다른 솔직히 어떠한, 엄마가 뭐 중개라든가 중간 역할을 할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음식 장사 이런 거할 네, 수 있는 못해. 사람은 전혀 못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류 이런 쪽도 안 아야, 맞아. 그것도 안 뭔가 물건을 가지고 보였어. 나서 중간 역할하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런 게 그나마도 맞고, 그 전에는 이게 약간 설계 같은 것도 있잖아, 엄마. 요거 내가 설계라든가, 아이고 아이고, 써왔어. 감사합니다. 뭘또 이런 거. 그러면서 자꾸 중간에서 사람들이랑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지금 엄마가 하는 일 자체가 그런 일들도는 연결은 되어 맞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다가 순간 딱 정지가 돼버렸어. 맞아요. 근데 이게 정지가 된 이유가 뭐가 운이 안 좋아서 혹은 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엄마. 어느 적정한 수준에 엄마가 만족을 딱 해버리면 엄마가 그냥 손을 딱 놔버리는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큰 욕심은 없어요. 사실은 혼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오래 지내다 보니까는 큰 욕심이 없고, 그냥 내그 선에서만 그치, 적절하며. 그치. 지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큰 욕심을 내고 싶지도 근데 않고. 엄마 딱 2년, 길어야 3년이다. 우리 엄마가 금전으로 돈벌수 있는 기운이, 엄마가 움직여서, 움직여서. 엄마가 내 스스로 좀 움직여서 벌 움직여서. 수 있는 건딱 2, 3년이야, 길어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업종 변경을 하지 않으시려면, 그나마 해왔던 깔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업종 변경을 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되, 더 분발을 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된대. 엄마 일 자체가 사람들 만나는 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자꾸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순간에 조금 잠시 잠깐 멈췄다. 더할수 있는 것도 엄마가 안 했대. 그래요? 몸이 좀안 좋고 아파서 그랬었나? 약간 그런 게 좀, 그랬나 보다. 그러면서 일적으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거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또 다른 인의 인줄,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인줄을 타고 갈 수는 있는데, 진짜 이거 길게 보면 안 돼. 길게 보면.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그것밖에 안 그쵸. 된다? 진짜 길어야 2, 3년이야. 그러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몸이 안 거죠? 좋아서 일 수도 있고, 엄마가 하는 업종 자체가? 자체가 이제 이제 밑으로 바, 아, 수그러드는, 밑으로.
이미 얘는 빛을 봤어, 너무 많이. 어, 맞아요. 그래서 좀. 어,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그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나마도 좀 길게 갈 수는 있지만, 네. 어중간하게 가신 분들은 이 밑에 분들 다 떨어지고 네. 나면 이제 여기가 없어질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예, 예, 예. 그러면서 업종 변경을 그때 가서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우리 엄마의 운세에 내가 금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적어. 그때는 엄마가 움직여서 못 하실 거야. 뭐, 만약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 그 임대, 뭐 이런 월세 받는 거라든가, 집이 있다면 부동산 월세 받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해도 내가 움직일 수는 없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어쨌든 내가 여자로서 되게 힘들게 억척같이 산 여자는 맞아. 근데 자손들한테 조금 그 생각보다 챙김을 못 받으시나? 오히려 내가 챙겨줘야 될 입장이야? 아니야. 지금 그렇지나. 떨어져서 이제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챙기진 않는다고. 안 챙겨. 내가 얘네들을 생각을 해서 얘네들을 챙기면 챙겼지 자손들이 나를 챙길 수는 네, 없다라 그래.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도 좀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 같고 좀 내려놨죠. 걔네들만 그냥 무탈하게 잘 살면 걔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해요. 엄마 네. 그래도 자손들 넣어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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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지 잘난 맛대로 자기들이 잘 사는 자손들이래. 예, 자기가 잘났어.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알았으면 우리 엄마한테 더 잘했겠지. 지 아빠한테 잘 저기 감사하게 사나요? 지 아빠한테는? 근데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약간 않아? 개인주의가 다들 좀 다 개인주의. 네, 커요. 예. 그러니까 뭐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자손들 입장에서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네들 할 도리는 하고 살아. 엄청 잘 먹고 잘 살진 않겠지만, 부모님 손 벌리고 살 자손들은 아니라, 그냥 엄마 스스로 걷어드릴 수 있는 금전 걷어드리면서 노후를 맞이하시는 게 맞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뭐 알아요. 희망 걸지 말라고, 저기다가. 희망 걸어봤자 우리 엄마만, 속상하고 서운하고 애타고 그렇지 연락 안 오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이신지 네, 아시죠? 네. 우리 엄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손자 손녀 볼 때고 다 봤어. 애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 볼 때고 걔네들 왔다 갔다 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걸 꿈꾸셨을 거야 예전에는. 네, 네, 맞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살갑게 들어오지도 않아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서운해하지 말라고. 그거 바라면 탈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더 궁금하신 거. 남자분이 하나가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려. 몇 살 어릴까요? 58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생일이 양력으로 그냥 엄마가 어쨌든 내 사주에 한 평생 바라볼 수 있는 남자가 없대. 있어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벌어서 밑받침 해줘야 되고 지금 그 남자는 안 그러는데요 라고 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큰 사람이야. 왜? 허영된 꿈만 좀 꾸시는 분이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분도 남 때문에서 똑같이? 아니죠? 다른 장사 조금 허영된 꿈을 꾸시는 분이다. 이분도 머리가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지진 않으실 거야. 엄마한테. 근데 이제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 친구처럼은 지내셔도 돼. 나는 그냥 친구처럼. 한솥밥 섞을 분은 아니셔. 아. 그리고 금전이랑은 절대 엮이시면 안 되시고. 예. 그냥 가볍게 만나셔라. 엄마 외로운 거 달래는 그거에 가볍게 만나셔라. 이 말이 나와. 깊은 관계는 못 돼. 들어오지가 않아, 아예. 그럼 다른 사람도 들어오질 않아요,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줄은 들어오는데 엄마 남편으로 둘 수 있는 남자가 없어. 남편 자로 들어오게 되면 다 싸워야 돼, 엄마랑.
왜 그래요? 내가 안 좋은 거라. 우리 엄마가 살짝 그 남자를 밀어내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사랑해준 남자가 내 옆에 딱 앉아서 내 옆자리에서 자잖아? 그럼 갑자기 엄마가 미워 보여. 그 남자한테 내가? 그 남자가 엄마를 보기에 미워 보인다고? 괜히 시비 걸고 괜히 싸움 걸고 안 싸울 것도 싸우게 되고 밥 먹다가도 싸우게 되고 막 그렇게 그런 기운이 어느 정도는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약간 올바른 말을 잘 하는 스타일이야. 말을 못 걸러. 엄마 스타일 자체가. 근데 그게 좋게 표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올바른 말을 해도 얄미워 보이는 분들이 있어. 남자들이 보기에는 엄마 그런 말투와 어법이라든가 그런 표현법이 그렇게 보여. 그러면서 자꾸 시비가 붙어. 그럼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말을 많이. 말을 잘 안 해. 일부러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편해서 그래서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서로 좀 예의 지키고 선 지키면서 만날 수 있는 사이면 그런 것들이 보여져도 별 쓸데없이 막 싸울 일이 없잖아요. 서로 이해하니까 왜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는 상태에서 만나니까. 근데 이게 무너져버리는 관계에서는 싸움이 나버려. 아마 그 전에 많이 그러셨을 거야. 안 싸울 것도 싸우고 말하다가 아니 뭐 하나 알았던 사람은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지.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우연치 않게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는 걸 내가 안 만나버렸거든. 그리고 지나간 2년들은 만나지 말고. 그 저희 신랑이 지금 다른 여자랑 살아요. 애 낳고 사는데 지금 자꾸 소문이 막 들려. 근데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토끼띠가 몇 살이지? 남자가 말띠고 54년 말 54년 54년 말띠고 지붕 아래에서 누구와 살 수가 없어. 토끼띠면 위로 토끼띠 아래로 토끼띠 아래로 토끼띠 60 그리고 남편 비 맞출 여자가 솔직히 없대. 그래요? 전 남편 비 맞출 왜 기복이 세고 이 사람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여자분을 좀 강하신 분을 만났고 아주 저기 대차장 만났다는데 맞아요. 엄청 강하신 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꼼짝 이렇게 잡혀있다고 그러는 그래. 그러니까 나를 받쳐줄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대주님은 내가 여자를 받들어야 되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또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안 좋다는 얘기가 나한테 자꾸 들려서 그런 소리 나한테 오래 두 분이서 합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셔. 근데 헤어지진 않으실 거고 뭐 엄마 미련 있어? 아니 안 그런 거. 그럼 신경 뭐 들리든 말든 신경 꺼. 엄마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잘 살면 되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에 대한 역할만 충실히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 어차피 끊어진 이연은 다시 붙이는 거 아니랬어. 그럼 저 혼자는 이제 만약에 2, 3년 지나면 혼자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어. 살 수 있어. 할 수는 있어. 대신에 그 정말 엄마가 꽁찌꽁찌 뭐 조금인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엄마한테 뺏기지 말고 엄마가 손해 수가 있어. 금전으로다가 이성으로다가 이건 내가 너무 당부 아니에요. 저 그렇게 그런 적 있었어요. 해도 이제 앞으로 안 그럴 거야라고 해도 또 그래. 맞아. 엄마 마음 한번 접으면 다 열어줘. 그니까 가볍게 만나라는 거야.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이제 있는 거 꽁충지 해놨던 거 그거 엄마 위해서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지 이제 더 이상 뺏기지 말으래. 엉청한 짓 하지 말래. 아셨지? 네. 무슨